안녕하세요. 사활바둑입니다. 오늘도 저희 사활바둑과 함께 사활여행 함께 떠나보실 텐데요. 자,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입니다. 흑선으로 이 흑돌들을 전부 다 살려내는 문제인데 장면을 보시면 흙 한 집은 나 있어요. 그리고 바깥쪽에 이 한 점이 지금 잡혀있는 돌이 있습니다. 자, 이 돌을 이용해서 흙을 살리려면 수순의 묘수가 필요한데요.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. 자,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. 우선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곳의 망년수, 이수가 가장 먼저 일감으로 떠올립니다. 백은 잡으러 가려면 이곳을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. 이때 이 두 점을 따낸다면 네, 보통이라면 백이 이곳을 잇고 흙이 이어서 살 수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특수합니다. 왜냐면 이 흙돌이 하나 와있기 때문에 백이 먹여쳤을 때 오히려 이 흙 한 점이 악수가 되는 것이죠. 네, 끊는다면 때려서 흙이 자충에 걸리면서 이진행은 흙이 잡혔고요. 따내더라도 가만히 이어서 옥집이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흙은 이곳 막은 수가 안되니까 반대쪽에 막는 수를 생각하실 텐데요. 백이 이어간다면 그때 막아서 지금은 깔끔하게 살았죠. 하지만 백이 여기를 들어온다면 여기서 응수가 없습니다. 자충에 걸려서 들어갈 순 없고 그렇다고 한 점을 따내는 것은 백이 가만히 이었을 때 이 역시 옥집이기 때문에 안 되죠. 자, 그렇다면 이거 먹여치는 것은 어떨까요? 백이 때릴 때 그때 막아간다면 네, 지금도 뭐 별다른 수가 없어요. 백이 밀어갔을 때 때린다면 대단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. 자, 지금 이 흙 한 점이 어떨 때는 악수가 되는데 지금 장면에서 이 흙 한 점을 잘 이용하면은 살 수가 있어요. 이 문제의 첫 수는 바로 이곳에 끊는 수입니다. 네, 이 한 점을 이용해서 먼저 끊어가는 것이 좋아요. 백이 단수 친다면 그때 바로 막아서 지금 들어오는 것은 위쪽에 끊어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선수로 딸 수가 있죠. 두 점을 따낼 때 한 집을 내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다고 뭐 들어오는 것은 당장 두 점 잡아서 이진행도 쉽게 살 수가 있고요. 자, 백은 이 장면에서 이곳을 빈 삼각으로 두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진행인데요. 자, 이 장면에서 그냥 막는 것은 들어오고요. 때린다면 대단해서 이 진행은 늑이 잡혀요. 지금 단수 치는 거는 딱 단수 쳐서 두 점을 잡으면 옥집이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안 됩니다. 흙은 이 장면에서 이 하나만 딱 끊어놓고 반대편을 막아가는 수가 기가 막힌 수순입니다. 백이 있는다면 막아서 살 수가 있고요. 들어간다면 그때 한 점을 따내서 네, 지금은 백이 이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세 점을 단수치고 따내간다면 흙이 살 수가 있습니다. 이 문제는 정말 좁은 공간이었지만 수익기가 굉장히 복잡한 사활이었는데요. 첫수로 여길 끊는 수, 단수 친다면 막아서 살았고요. 백이 빠진다면 그때 귀쪽을 막아서 흙을 살리는 문제였습니다. 네,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었고요.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. 자,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이 문제도 흑선 문제이고요. 흑선으로 흙이 9점, 이 9점을 모두 살려내야만 하는 문제인데요. 딱 보기에는 맛보기에 걸려서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흙에게도 묘수가 숨어 있습니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. 자,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우선 위쪽에 한 집 내는 것은 어떨까요? 이수는 백이 가만히 있고 단수 쳐도 또 가만히 이었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죠. 지금 백돌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역시 수왕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가 이 한 점을 따내는 수죠. 네, 여기를 따냈을 때 백이 이어만 준다면 위쪽을 두어가지고 독립된 두 집으로 맛좋게 살 수가 있는데요.
하지만 백이 여기를 이어줄 사람은 거의 없죠. 백은 위쪽에 한 집을 없애갑니다. 흑이 한 점을 따낼 때 그때 가만히 두 점을 잡으면 단수 칠 때 따내고 이을 때 젖히고 빠진다면 먹여쳐서 흑이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흑은 지금 간단하게 두어가는 것은 살 수가 없고요. 뭔가 이 백집 속에서 술을 만들어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자, 이곳을 젖히는 것은 어떨까요? 이때 백이 막는다면 그때 한 점을 따내서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백이 위쪽을 밀어갔을 때 뭐 똑같습니다. 때려도 한 점 따내고 여기서 더 이상 수가 없죠. 자, 흑을 살리는 묘수는 바로 백집 속에서 일선에 치중가는 수가 묘수입니다. 지금 이어갈 수는 없어요. 바로 끊겨서 세 점이 잡히죠. 네, 이렇게 잡히면은 한 집 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이어가는 것은 이 한 점을 따내는 것이 선수입니다. 백이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한 집을 내어서 독립된 두 집으로 살 수가 있죠. 네, 이거 입구자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. 이 입구자를 받으면 흑은 여기를 끊는 것이 아니고 이 1번, 2번만 교환해두고 바로 위쪽에 한 집을 냅니다. 있는다면 끊어서 세 점 잡고 살고 이곳을 이어도 한 점을 따내서 살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장면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백이 여기를 들어왔을 때예요. 네, 여기를 들어왔을 때 실수를 많이들 하십니다. 지금 장면에서 무턱대고 여기를 끊어갔다가는 이거는 그냥 안 되죠. 왜냐면 단수 치고 두 점을 잡아서 두 점은 잡았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. 네, 옥집이고요. 흑은 이 장면에서 흑을 살리려면 바로 1선의 입구자가 좋은 수입니다. 백이 있는다면 넘어가서 106점 잡을 수가 있고요. 백이 두 점 쪽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여기를 끊어가지고 두 점도 잡고 이 안쪽에서 한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. 네, 두 점을 따낼 때 가만히 있고 단수 칠 때 두 점을 따내서 흑을 살리는 문제였습니다. 아, 이 문제도 상당히 좋고 실전에서 자주 나올 수가 있는 모양인데요. 이 백집 속에서 1선 치중 이 수가 좋은 수로 밀어왔을 때 3번의 입구자 이 묘수를 꼭 기억해주세요.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사활 여행 함께 떠나보셨는데요.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강의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